브런치 정석하면 역시 팬케이크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든든하게 즐길 수 있도록 팬케이크 3종사를 준비했습니다. 사장님의 팬케이크 전문점은 오픈과 동시에 아주 대박이 났답니다. 와. 코코넛이랑 파인애플이 듬뿍 올라가는 거예요. 마스카포네 치즈랑 생크림도 빠질 수 없겠죠? 와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멈춰주세요. 저 SNS 찍어야 되거든요. 어, 선생님, 저 지금 저 팬케이크 하나 하러 무슨 여행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. 그러게. 영도가 너무 높아서 핑크빛을 띠는 레트바우스는요, 관광지이기 전에 소금 채집가들의 일탈이기도 합니다. 우리나라 염전에서 작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? 관능 호수 소금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. 바다도 아니고 호수에서 난 소금이라니? 와, 신기해요.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, 디스커버리.